동양인들 사이에 수감돼 있는 한 서양인. 이 남자의 이름은 닉입니다. 닉은 우연히 목에 매달아져 있는 남자를 발견해 남자를 구해주고, 교도관들은 죽을 뻔한 죄수를 구한 보상으로 어떻게 인제 거기서 접어서 무슨 소리! 실컷 두들겨 패고 독방에 가둬버리죠. 목을 매달라고 지시한 건 교도소장이었습니다. 괜히 도와줬다 봉변당한 닉. 목 매달아졌던 남자는 닉과 같은 방에 수감됐고, My name is Kiyoshi. I need your help. Once I'm there, my brothers will come for me. I'll have them come for you. 조직원들이 사라진 기호씨를 애타게 찾고 있었지만, 교도관들이 기호씨가 감옥에 있다는 걸 철저히 숨겨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결국 기호씨는 병원에 실려갈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닉이 지혈을 하며 교도관을 부르고, 그렇게 기호씨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약속한 대로 닉이 나갈 수 있게 조직원들을 보내준 기호씨. 현재는 1954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야쿠자들은 무기밀수와 도박, 매춘 등 각종 범법 행위를 통해 엄청난 자금을 모았고, 이런 막대한 자금으로 정치와 산업까지 손대며 힘을 키워갔죠. 白松組としてはまずお前さんに組員のためにやってくれたことに対して礼を言う. Kiyoshi says, we should offer you a job. You could help us with that. 닉을 꺼내주기 위해 명분이 필요해 조직원들한테 닉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기호씨. 자, 이번 영상은 NordVPN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VPN이 뭐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VPN이 뭔지, 또 영화 드라마 애니를 사랑하는 저희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NordVPN이란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현재 있는 국가를 원하는 국가로 변경할 수 있는 앱입니다. 국가를 바꾸면 뭐가 이득 냐 하실 텐데, 바로 OTT에 숨겨져 있던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보는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사실 각 국가별로 볼 수 있는 컨텐츠 수가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나라별로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 개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때 NordVPN으로 국가를 변경하면 해당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봐서 더 볼 게 없네 하는 딱 그때 국가별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찾아보고, 처음 보는 컨텐츠가 있으면 해당 국가로 변경한 뒤 볼 수 있는 거죠. 또 NordVPN은 60개 국가에 6,100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 우회에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VPN입니다. 또 이건 활용 방법 중 하나이고, 메인은 개인정보 보안을 높여주는 건데, 요즘같이 핸드폰과 PC에 중요한 정보를 트럭으로 쌓아두는 세상에 아주 든든한 기능이죠. 바이러스 및 위협방지 기능과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 등으로 악성 광고를 차단해주고, 계정 해킹으로 인한 위협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NordVPN은 현재 자유롭고 건강한 인터넷 생활을 위해 63% 할인의 3개월 무료 추가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구독자 혜택으로 할인도 진행 중이고, NordVPN에 관한 더 많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돌이 야스모게 아시다가 이리로 한가에 끌어 세다. Hey, cowboy. American beer? 여자의 웃음에 해벌레 넘어가는 게. 닉은 다음날 같은 미국인 출신의 공장장과 야쿠자들의 계약 이야기를 나누러 갑니다.
계속 협상이 안 되는데 미국인이라 함부로 손댈 수도 없어 같은 미국인인 닉을 보낸 거였죠. Good luck. Whatever the fuck it is that you're here to try to explain to me. They get it from breaking down more machines. That these fucking nicks. Now, I don't know if you're banging some slanty-eyed broad. 공장장이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자 닉은 바로 뚝배기를 깨버리고 나와버리죠. 지나라게 갈등이 났대. Did you kill him? 이게 일을 마친 기요시와 닉은 술집에 가서 시닥자는 이야기를 하며 쉬고 있는데 이모무시 소시테 이모무시. 그때 닉이 낮에 뚝배기를 깼던 곳을 관리하는 야쿠자 조직이 찾아와 닉과 기요시 두목을 조롱하고 닉은 점점 야쿠자들과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기요시와 함께 다니며 일본 문화에 점점 매료돼가죠. 김우라, 오늘은 아메리카 아이디 세이했네. 시로마즈금인사가라도 고나. 닉은 기요시의 일을 도우며 지내는데 기요시의 오랜 친구이자 조직원인 오로치는 이방인인 닉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난데 아이스가 말하고 그러는구나. 오마이 것도 그민 것도 난이뇨 강하잖아. 아이소 도우사게. He doesn't like me very much, does he? 자기 욕하는 줄 기가 막히게 알고. 난이 안 된다. 봐, 와카르데쇼, 오도테. 닉, take my sister home. She's drunk. 가야돼요. 첫날 닉에게 맥주를 팔았던 여잔 기요시의 여동생이었죠. 함께 다니며 신뢰가 쌓인 기요시는 닉에게 여동생을 바래다 달라 하는데 You're very beautiful. 눈이 맞은 둘은 같이 밤을 보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 모닝. I should go. 다음날 뻔뻔하게 기요시를 만나는 닉.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는 기요시는 닉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는데 It goes wrong. It will come down on you and no one else. 저번에 마찰에 있었던 야쿠자들이 어떻게 알고 먼저 도착해 무기민수자를 죽여버렸죠. 가네 누구야? 그리고 닉을 죽인 뒤 닉이 가져온 거래금을 훔쳐가려 하고 미군 출신이었던 닉은 순식간에 두 명을 죽이고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세이즈노 야츠가 2人 신다야! 세이즈파 야쿠자들이 어떻게 알고 거래 현장에 왔는진 모르겠지만 두 명이나 죽여버렸으니 자칫 잘못하면 두 조직 간의 큰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어쨌든 일에 실패했으니 누군가 책임은 져야 했고 미우토야탕에서 소도데 마테. 닉이 기요시의 여동생 집에 들어가는 걸 봤던 오로치는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바로 일러버리죠. 이방인인의 몬에 욕한 닉도 잘랐는데 자기 혼자 안 자르는 오로치. 손가락은 사과의 의미로 상대 야쿠자들에게 보냅니다. 그 후 계속 조직의 일을 돕고 사죄의 의미로 손가락까지 자른 닉을 조직원으로 받아주죠. 야쿠자들의 가족은 언제든 인질로 잡혀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기에 절대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특히나 하나뿐인 여동생이기에 기요시는 더욱 안 된다 못을 박는데 She was a virgin. I don't think so. 눈치도 없는 디.
조직원으로 인정받은 닉은 야쿠자의 상징과도 같은 문신을 새깁니다. 만나지 말랬는데도 닉은 기요시의 여동생과 만남을 이어가고 또 야쿠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감옥에 있을 때와 같은 어수룩한 모습은 사라졌죠. 会社は10年以内にラジオ以外のものも生産します。あなたに合同投資の機会を提供したいと。お前に金まで払うとはな。 40万 かばったら 10年で 5億 は稼げるんですよ。俺はセイズヒロミツの下に入る気はないで。 自分はこれが賢い投資家言うてるだけです。 세이즈 야쿠자 조직에서 좋은 조건의 투자를 제안하는데 두목은 돈을 바치라는 거냐는 등 자존심 운운하며 투자하지 않겠다 하죠. 이런 늙은 두목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보며 부하들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라는 유비 그리디아트나 소나쿠세 세이즈의 가능이야 쓰바하기오르 멘스로 오마이 요이스기다 오,確かにおてるわ. 소리가 나이야. 특히 오로치는 두목의 선택을 강하게 비판하고 에라이 베피나트나 誰のおかげでそんなええ女になったんや。何しに来たの？あの頃が恋しゅうてな。寂しいやろ。まだ俺を引きずってる。やめて。やめて。カニや。 오로치가 닉을 눈에 가시로 여긴 건 오래전 오로치가 기요시의 여동생과 연인 사이였기 때문이었죠. 세이즈파이 두목이 직접 투자를 하고 그만은 퇴하라 하는데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두목. 닉은 우연히 군생활 시절 동료를 만납니다. 반가워하는 옛 동료와 다르게 닉은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 Oh, I got leave for another day. I should come by, see your place. No. Is that how it is, huh? If I didn't know better, I'd say you were dodging court-martial. No, you know what? I'm sorry. Why don't you come back and have a drink with me? 사실 원래 감옥에서 빠져나갔을 때 군으로 복귀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현재 탈영과 마찬가지였죠. 근데 군 동료를 만났으니 잘못했다간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겨우 자리도 잡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만약 신고를 당한다면 탈영뿐만 아니라 폭력 조직단에 들어가 저지른 범죄 행위까지 더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었죠. 닉은 그런 가능성을 남기지 않는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만나지 말라 했는데 만나더니 결국 임신까지 해버린 기요시의 여동생. 나르데야. I betrayed you. She's gonna have a kid. You want me to leave? I'll leave. Leave your child? Is that who you are? Get inside.
You know what these are? And he came to me in the night with these. Because I was the one with the family to look after, my sister. She's yours to protect now. If you are my brother, take them. 기우 씨는 아버지가 동생을 지키라고 준 칼을 건네며 이제부터 직접 여동생을 지키라 하죠. 두목이 양복을 맞추러 왔는데 교도소에서부터 오랫동안 도움을 줬던 기우 씨가 총에 맞아 죽고 말죠. 뿐만 아니라 두목의 구시대적인 조직 운영에 불만을 가진 오로치가 불만이 있던 조직원들과 세이즈파 조직으로 넘어갔죠. 당연히 두목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세이즈파 조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끝없이 죽여나가니 어느 날 한 꼬마가 찾아오는데 끝없는 전쟁 끝에 세이즈파가 먼저 대화를 나누자 전갈을 보냅니다. 계속된 살인은 결국 또 다른 복수로 이어지니 두목은 약속대로 무기를 챙기지 않고 세이즈파를 만나러 가죠. 오마에와 와시노 무스코야 오로치 모로떼 고이 そうしたかった。 これで白松組もおるや。 心裏切り者が。 俺と勝負せ! 오로치야! 대화를 나누자 했으면서 오로치는 비겁하게 용서하려는 두목을 죽여버리고 두목이 관리하던 도박장과 술집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Bag it, and we go together. Yes. Okay. 무슨 나가서래. 닉은 남아있는 조직원들한테 기호 씨의 동생을 보호해달라 부탁하죠. 그리고는 기호 씨가 줬던 검을 들고 기호 씨와 두목을 죽인 오로치를 찾아갑니다. 1대1 결투를 신청하는 닉. You think you are Yakuza with this? You are a Gaijin outsider. 오로치는 닉을 야쿠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 하는데 Go now. Go. 혼자 쳐들어와 결투를 신청한 패기가 마음에 든 건지 아니면 두목을 배신한 오로치가 내심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닉을 그냥 보내주죠. 이방인이었지만 혼자 조직원들의 복수를 마친 닉을 인정하며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 주인공 닉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조커 역 배우인 거 아셨나요? 어디서 본 거 같다 했는데 조커 연기할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위축돼 있는 연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아무튼 이번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초반에 미군 출신이 야쿠자들 사이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은 재밌었는데 오로치가 닉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부터 스토리가 너무 뻔하게 흘러가서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미군들이 릭이 살아있는 거 알고 야쿠자들하고 대치하는 스토리였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친이었습니다. 안녕. You're beautiful. Thank you.